그 시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사주에서 분석을 합니다. 일단 이런 뭐 사주 수집은 뭔가 정확하지 않는데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근데 정확한데 정확하다면은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도 틀릴 수 있다. 제가 설명한 게 틀리다는 얘기가 의미가 아니고 사주 원국이 다소 뭐 여러 가지 좀 달라질 수 있다, 있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진생이 추월에 태어났습니다. 추월에 태어나면 진술 충명은 격을 잡는 것이 축 지장간에 신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투관이 되면 이걸로 그냥 잡아요. 혹시 없으면 임은 무도 잡는다. 순서는 이게 이 투가 1번 봉기니까 이게 2번 3번 진술 충명은 여기가 흉기보다 훨씬 힘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행일수도 보면 팔행일수도 보면은 이거 9일, 3일, 18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흉기는 며칠 안 돼. 그래서 기토가 있으면 기토로 1번을 잡고 기토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신금하고 개수하고 통한되면 누가 어려울 개를 잡을 것인가. 개수를 먼저 잡는다. 개수를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없어. 없을 경우에는 잡기원이라 해서 요게 4번으로 잡고요. 5번으로 잡고 6번으로 잡는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이와 같이 격잡는 것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항상 진술충미는 기운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잡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겠죠. 잡기월. 축월은 인월과 수와 목의 경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이렇게 잡는다. 자,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면 한겨울이에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조후 시급하다입니다. 이 사주는 격이 뭐가 되느냐? 축중 개수가 통화되고 올라가지고 이게 격이 되는데 이게 편인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격. 자, 임수. 이게 없을 때는 정인격. 이게 있으면 편인격이라는 격으로 격이 잡힌다. 그래서 조후가 시급한데 이 사주는 조를 상관을 해주고 있다. 이게 상관. 병화가 술토, 자기 묘지에 통을 하지만 이 술토도 사실상 조를 잘해주는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분은 내발할 때가 언제나 병화 때부터 이 시기들이, 네? 사오미까지 이 시기들이 계속 좋은 언어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를 맞춰줬다. 자, 그래서 조가 시급하는, 조는 왕법이기 때문에 일단 조가 된 사주와 조가 되지 않고 승격이 됐다 하더라도 조가 안 되는 사주하고 조가 된 사주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이 사주는 조가 시급한데 일단 조가 뭐야? 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결됐는데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더 좋아졌다. 편인격에 정인하고 혼잡이 되면 그냥 편인격으로 보시면 돼요. 정인격인데 편인하고 혼잡이 됐다? 정편이 혼잡되면 육친관계로는 항상 나쁜 쪽으로 들어간다. 식신과 상관관이 혼잡되면 상관 쪽으로 가야 된다.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면 편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면 편관이 중요합니다. 관사 혼잡은 어찌됐든 혼잡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을 떠나서 사주가 관사 혼잡이 되어 있는 사주는 무조건 관사 혼잡을 정리할 때에 내가 배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편인격의 성격 요인을 어떻게 보면, 첫째는 정관을 씁니다. 이건
안상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사주가 안상전. 사람은 안철수 씨는 대통령이 안 됐다, 분명히. 돈으로 보면 지금 뭐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훨씬 재산 같죠? 아주 좋아요. 자, 두 번째는 뭘 쓰느냐? 평간을 써요. 평간도. 자, 평간을 쓸 때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느냐? 편인격에 식신상관이 있을 때는,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 무조건 성격된다. 성격됐다는 건 잘못 안 한다. 사회적으로 출세한다, 이 말. 파격이라는 것은 힘들게 산다. 또, 사회적으로는,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게 있으면, 세 번, 이 평가를 쓰는데, 없을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식상이 없을 경우에는 인성과 일간 중에서 둘 다 강하면 자, 저거는 왜 그런지 그 논리적으로 있어요. 자, 평관이 있어요. 인성이 있어. 일간이 있어. 자, 평관은 인성을 시험을 해요. 인성도 일간을 시험을 해요. 자, 근데 평관이 약하면, 아, 평관이 약한 게 아니고. 인성하고 일간하고 둘 중에 하나가 약하다 칩시다. 자, 인성이 약해, 일간이 강해. 그러면 편간에 힘을 받으려고. 그럼 편간 힘이 빠지죠, 힘이? 편간 힘이 빠진다고. 편간이라는 놈은 일간을 공격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힘을 빼면 돼. 힘이 저절로 빠져요. 그럼 일간이 약하다 이거예요. 이게 강하고. 그러면 인성이 일간을 힘을 해요. 그럼 지가 자기 힘이 빠졌으니까 자연적으로 평간의 힘을 받으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평간이 역시 힘이 빠진다, 이게. 응? 그런데 일간도 강하고, 응? 둘 다 강해. 둘 다 강해. 일간이 강하니까 인성의 힘을 안 받으려고 해. 인성도 강하니까 지가 평간의 힘을 안 받으려고 해. 그럼 평간이 뭐 하겠어? 평간이 자기 할 일은 뭐냐? 일간을 두들겨 펴는 것밖에 못 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둘 다 강하면 합격으로 흘러간다. 왜? 일간이 얻어 맞는다. 자, 네 번째는 식신과 상관을 용신하는데 이 사주는 상관 용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상관을 용신하면 식신 용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주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됐든 인성은 식신도 날리고 상관도 날려요. 그럼 우리가 길신과 희신이 있어. 자, 길신과 흉신이 있고 희신과 기신이 있어. 길신은 죄관인식. 재성, 정관, 정인식신. 흉신은 평관, 살상묘인. 이게 인출이네, 이거. 양인. 평관, 상관. 이거 편인도 흉신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흉신에 불러야 했어요. 근데 편인은 사실은 흉신과 길신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강하면 역용하고
핀닌이 약하면 수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핀닌이 강하면 핀닌을 눌러줘야 되고 핀닌이 약하면 핀닌을 살려주는 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양인. 양인은 아주 나쁘죠. 내 정당한 권리인 정제를 가져간 사람이에요. 내 월급봉투잖아. 정제가 월급봉투. 혹은 내 마누라 이걸 갖다가 그냥 가져간 대요. 극해서. 자, 희신과 귀신은 어떤 차이냐? 네? 이거는 절대적 개념이에요. 절대적. 일신 중신은 절대적 개념이야. 누가 토론 못 알아요. 희신과 귀신은 상대적 개념이야.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 적용했을 때 좋은 역할을 하면 희신, 나쁜 역할을 하면 귀신이다. 또 아무리 흉한 편관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 대입했을 때 좋은 역할을 하면 귀신, 나쁜 역할을 하면 귀신. 자, 식신 제사격이 있어요. 식신이 편관을 제사했어. 그러면 편관은 내 사주에 대입했을 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신이 제사를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편관은 그 사람 사주에서 편관은 귀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상관은 흉신에 들어가 있죠. 흉신에. 그래서 어찌됐든 편인이 식신도 날리고 상관도 날려요. 상관도 날리는데 이왕이면 흉한 상관을 날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기한 식신을 날리는 것보다 흉한 상관을 날리는 사주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을 용신한 편인격이나 정인격에 상관을 용신하는 사람은 실속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편인이나 정인격에 식신을 용신하는 사람은 조금 상관보다는 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성을 용신합니다. 재성. 자, 편인이 자기를 극하는 재성을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이 재성은 절대적으로 인성보다 강하면 안 돼. 인성보다 약해. 그래서 이 재성은 허탈해도 돼. 허탈해도 되고. 공망 맞아도 돼요. 약해도 돼. 그래도 인성격에서는 재성을 씁니다. 그래서 편인격에 재성을 용신할 때, 재성을 용신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동안 반명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더라. 편인이 강하면 묶여져요. 무방하고 남은 게 식신이 나오면 해도 묶여가지고 하나 남을 거 아니에요. 일간 빼고 인성 묶였다는 건 합을 했다는 얘기거든. 하고 나면 하나 남는 게 식신이 나가도 귀하다 그랬습니다. 귀하다. 또 재성이 남아도 괜찮아요. 재성이 남아도 하여튼 길신이 남으면 괜찮아요. 길신 합을 해서 남은 게 길신이 남으면 괜찮아요. 제가 공명사주가 편인이 대단히 강한데 재성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명사주도 특성이 있어요. 자, 편인께 특성은 뭐냐. 편인께 특성은 첫째 머리가 좋다. 동네 회전이 빠르다. 잔머리. 그걸 잘 씁니다. 그 다음에 인기응변에 갑니다. 그런데 좀 머리를 믿고 좀 게으른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밤샘을 해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쳐다보지 않는 게 또 편인의 특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나타나는 것은 이분은 상간의 특성도 나타날 것이다. 상간의 특성. 상간은 뭘까요? 상간은? 상간은 정간을, 법질서, 규범, 이런 것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게 상간이에요. 상간의 특징도 인성한테 눌려있지만, 그래서 조금만 나타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상간도 머리 좋습니다. 머리 좋고 예체능이 발달했어. 예체능이 발달했어. 그 다음에 이제 좀, 말 바꾸기도 좀 합니다. 좀 좋고. 이런 특성들이 사주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2017년 임진년에, 2012년이 대통령선거, 임진년에 대통령선거였는데, 그때 납승한 거는 왜 그러냐면, 편인이 이렇게 강한데, 이 병화 상관을 또 꺼버렸어요. 금수가 와가지고 병화를 또 쳐버렸어요. 그래서 용신이 날아갔다. 용신. 대통령선거가 아니라면, 다른 뭐 지방단체나 이런 데 나갔더라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도,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의회까지 다양하잖아요. 반장 선거까지 다양하잖아요. 좀 선거도 격이 있어요. 큰 선거냐, 아니면 뭐 작은 선거냐에 따라서 사주의 용신을 건드렸느냐, 격을 건드렸느냐, 뭐, 그런 게 건드려져도, 운명적으로 건드려지더라도 그냥 당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백격들은 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대격에 들어갑니다. 대격에 들어가는데 대통령 선거다. 그래서 임진년에는 낙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대격 사주 서울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10년째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힘 되겠냐 그래서 내가 금년까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한숨 푹 푸시고 갔거든요. 그 뭐냐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이 사람은 7급 치면 된다, 7급. 어차피 공무원 할 건데, 7급 치면 된다 그랬어. 7급 치면은 힘 안 될 것 같지만, 된다. 운이 나빠도, 대격들은 운이 좀 나빠도 낮춰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 내가 7급을 왜 치냐고 내가. 그래가지고, 금년까지입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금년에 이제 2017년이 왔어요. 2017년에 대통령의 정유년에 당선된 이거죠. 자, 대운은 경금 정간 경우. 자, 정간은 상관을 만나면 불불 뚫어요. 정간은. 그런데 이 정관대운이 상관을 만나도 아무 상관 없던 것이 뭐냐면 이미 인계수가 변화를 눌러놔서 그래서 이 정관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화가 또 들어왔어? 자, 이 정화가 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또 정관을 치고 또 들어왔어요. 식신이. 그럼 더 강해지지만 이 정화는 이 임수한테 또 얻어맞아가지고 경금을 건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의 음모는 구분도 좌우합니다. 그래서, 금년 정유년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기도 좋잖아요. 인기도 좋습니다. 인기도 좋고,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내년에 무술년, 2018년, 2019년 기해년,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쵸? 자, 이 사주에서는 인성을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성이 강하거든요. 인성이. 인수가 자기 근력도 있어. 개수가 자기, 제왕지도 있습니다. 더구나 추구해야 자기 계집니다. 또
개수, 임수가 진토에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다 통과합니다. 자, 을목이 좀 약하다, 약하게 을목이, 물론, 묘지에 통과하고 있고, 사지에 통과하고 있지만, 인성이 옆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심약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인격, 편인격들은 신약의 개념을 벗어나 있다. 네. 왜? 격이, 그 가장, 그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게 격인데, 가장 강한 것이 일간을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년에 무토, 무술년에 무토가 들어오면, 무토가 들어오면 임수를, 그걸 할 것이고, 개수와 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 운에서 갈 때, 운을 볼 때는요, 극도하고 합도하고 다 해요. 할 것 다 해요. 운에서 오는 것은 위치가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위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극도하고 합도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성운이 뜨구나. 운명적으로. 재성운인데, 일단, 토가 임수를 극을 하고, 또 합을 하고, 하면서 이 인성들이 좀 많이 눌러지고 병화가 살아납니다. 병화가 살아나면 정관과 삼강 병관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은 지금 같은 지중이 절대 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몇 가지 위기가 좀 찾아오지 않겠느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무토가 합을 제대로 해버리면 임수가 하나 남아요. 임수가 하나 남는데 이게 둘 다 조금씩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후년에 2019년 기토가 오면요 둘 다 눌러버려요. 기토가 임수도 제압을 하고 개수도 제압하면 결국 병화가 살아난다. 병화가 살아나면 이 정관, 정관이 손상을 입는다. 그래서 2019년이 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상당한 위기의 해가 된다. 위기.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 신축으로 넘으면 괜찮아요. 경자 신축으로 넘어가면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 후년은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많이 봉착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운명은 국민과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년 분열을 좀 대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